개천절인 오늘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비도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재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개천절인 오늘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쌀쌀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2.1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은 14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한데요. 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릴 텐데요. 영남 해안 지역에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 등 그밖에 동쪽 지역에도 5에서 40mm, 서쪽 지역은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영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크라토는 내일 열대저압으로 약화하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 영향으로 이번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